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클린 컬리지에서 한국 학생 모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샘입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브루클린 컬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92학년 정규 과정을 통해 OSSD, 즉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디플로마 취득과 캐나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브루클린 컬리지를 통해 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 수는 총 342명입니다. 이 가운데 64%가 토론토, 워털루, 맥메스터 대학교에 진학했고요. 캐나다가 아닌 미국, 유럽 등 타 국가로 진학한 학생 수도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컬리지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루클린 컬리지의 온라인 학교인 제스퍼 아카데미입니다. 제스퍼에서는 92학년 정규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과목당 최대 6개월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유학 도중 귀국한 학생들은 물론 예비 유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된 가이던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교에서 전체 재학생들을 담당하는 가이던스 카운슬러들 외에도 한국 학생만을 관리하는 카운슬러와 교사가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개인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대학 입시 전형만을 관리하는 진학 담당 카운슬러와 함께 언제든지 대학 진학에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1대1 수업입니다. 불가피한 개인 일정이나 사정으로 인해 정규 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1대1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대1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이 개인 튜터링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 과정과 다른 일정이나 개인별 학습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전형 서비스인 University Application Package입니다. 줄여서 UAP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전세계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학 전형 준비부터 지원 후 입학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대학 진학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전문 카운슬러가 도와줍니다. 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학점 이수 후 졸업과 캐나다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과정 진행 중에 캐나다 유학이 결정되면 대면 수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인 카운슬러와 담당 교사가 있어서 개인별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대학 지원 준비부터 지원 후 합격까지 대입 전형을 꼼꼼하게 도와줍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브루클린 컬리지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상담한 학생들에게는 온타리오 고등학교 디플로마 취득과 캐나다 대학 진학을 위한 스터디 플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